반갑습니다. 올과 교육 순회본원 중등부 원장입니다. 몇번 등교를 하지도 못하고 어영부영 끝나버린 중학교 첫 학기. 이로 인해 혹시 우리 아이 학습이 부족하진 않을지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한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올과 중등부에서 준비한 2학기 프로그램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총 6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 중등부 커리큘럼을 과목별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독서와 쓰기는 2주에 한 권씩 학생들이 선정도서를 읽고 수업 시간을 통해 전문 강사의 배경 강의를 듣고 주제 글쓰기를 하는 수업입니다. 첫 주에는 도서의 이해 방향과 생각해 볼 점을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원고지에 초고 작성을 한후 제출하면 선생님의 개별 첨삭이 이루어집니다. 글쓰기는 단순한 도서 감상문이 아니라 주제에 관한 학생의 생각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둘째 주에는 첨삭된 원고를 바탕으로 수정쓰기를 진행하여 최종 원고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성된 원고는 학생들이 잘 보관했다가 학교에 제출하는 용도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논리와 사고는 비문학 지문에 대한 독해 및 배경 지식을 확장시키기 위한 수업입니다. 글을 읽고 핵심을 정리 요약하고 관련된 주제에 대해 학생들이 의견을 나누고 발표하도록 진행합니다. 융합적 사고는 상위반인 중1 엘리고반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주제에 대한 탐구 후 학생 스스로 심화하여 발표 자료를 준비해보는 수업과 세다 토론의 개념부터 실전까지 진행해보는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도서 목록입니다. 국어는 정규 시간을 통한 공통과정과 클리닉을 통한 출판사별 내신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공통과정은 1학년 과정에서 배워야 할 기초 개념과 다양한 적용 작품을 학습하게 되고, 내신 과정은 학교별 교과서 내용과 수행평가를 위한 준비 학습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어휘입니다. 고유어부터 여러 관용 표현까지 다양한 어휘와 문학, 비문학, 문법에서 반드시 익혀야 할 개념어와 용어를 매주 확인 테스트를 통해 점검합니다. 시간표입니다. 정규는 통일 이틀간 진행하며 원하는 시간을 선택 문의하시면 됩니다. 엘리고반은 융합적 사고 수업의 진행 시기에 맞춰 분기별로 선발합니다. 클리닉은 목금 이틀간 진행하며 해당 출판사 시간에 맞춰 등원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교육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